예,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은 교만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죠. 여러분 자신감, 아유 자신감,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유치한 얘기인데 저 어렸을 때 이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다가 이제 잣나무가 있어서 저게 자신감? 아 미안합니다.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거 하면 성도들이 나를 무시할 거다라는 생각에서 요 얘기는 안 했는데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아, 자신감인데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평 그 할아버지 저게 자신감 그거를 하고 싶은 걸 참다가 결국 하고 말았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은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교만한 건 좀 틀리죠. 여러분 뭐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는 게 만용이나 뭐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진실함이고 정직함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뭐 꿀리는 게 없을 때 자신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이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의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진짜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삼촌도 부자로 만들고 아내들도 뭐 잘 살게 해주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가는 입장에서 삼촌이 따라오니까 내가 20년 동안 형 삼촌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내가 뭐 병든 양이나 염소 있으면은 내 돈으로 다 물지 않았냐? 나는 떳떳하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당당한 모습에 대해서 아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서 늘 주눅들고 없어 보이고 빈티나고 어리고 이게 아니라 당당한 거 있잖아요. 스데반처럼 좀 당당한 거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포로지만 당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좀 영적인 당당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들이 다른 게 부족해도 좀 자신감 있으면 좀 믿음직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것저것 있어도 자신감이 없고 움츠려들고 깡패 만나면 먼저 튀고 뭐 이러면 별로잖아요. 이런 별로잖아요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고 대신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너무 좋아.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 그 카톡 보니까 코람데오 뭐뭐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람데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자신감 있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일단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면 당당해지죠.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 이견이 들어가고 내 의도가 들어가면요 상대방이 다 잃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을 때요. 그럼 여러분에게 당당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구하거나 여러분 눈치를 보거나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비겁해져요. 연약해져요. 야곱이 37절에 한번 내 물건 한번 다 뒤져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드라밈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드라밈이 있으면 내 손목과 뭘 걸렸어. 이건 좀 영화 대목이야. 이런 자신감. 사실 그 안에 있었는데. 어쨌든 야곱은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꺼리낄 게 없으니까. 설사 들켰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의 목을 치겠어요? 라헬 너였구나. 이리로 와라. 네 손모가지와 네 모를 따야겠다. 이러지 않겠죠. 왜냐면은 딸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야곱한테 박수 쳐줬겠죠. 여러분 라반이 왜 이렇게 드라빔에 집착을 했을까요?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왔대요. 여정을 보니까 하루에 70km씩 480km를 쫓아온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쫓아온 거예요. 도대체 드라빔이 뭐길래 드라빔이 이렇게 로봇 태권무기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 형상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이 생긴 작은 우상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세상적인 집문서 같은 거예요. 장자권이에요.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장자권.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은 그래요. 왜 내 딸과 내 자녀들에게 입 맞출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왜 나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말도 없이 왔느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를 지금 쫓아온 거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라반은 이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들면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오빠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오빠한테 이렇게 해요. 오빠, 난 진짜 나쁜 여자야. 오빠 제발 좋은 남자 만나. 나 진짜 나쁜 여자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이놈아. 네? 그 오빠 마음에 들어보세요. 라반처럼 말 타고 7일 동안 부산까지 쫓아가지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어? 사람의 마음속에 안에 깊은 데는요, 자기가 좋고 유익이 있어야지 안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세상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영적인 원리도 있지만 세상 원리도 있어요. 희생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작은 거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대가를 치러져요. 제 제자가 뭘 물건을 내가 좀 알려줘 해서 사줬어요. 근데 그 액수가 굉장히 작어. 내가 주겠다 했는데 안 받는데, 아유, 목사님, 이거 몇 년 만에 이거 했는데 뭐 이걸 받으세요? 밥 한번 사주세요. 굳이 내가 알아가지고, 요즘 참 좋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쏴주면 돼. 계좌가 필요 없어. 그러면은, 보세요. 걔가 지금은 존경심이 있으니까, 아, 목사님 그냥 줄 수 있지만, 몇 년 지나서 존경심이 사라지고 내가 보기 싫어지면 어떻게 될 거겠어요? 내가 뭐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 주겠어요? 알아봐야 주겠죠. 하지만 자기 돈으로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공짜에 좋아해. 공짜. 응? 공짜.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하면서 공짜를 좋아해. 항상 대가를 치르세요. 항상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든지 후임이든지 선배든지 내가 부리는 직원이든지 다 유익이 되게 해요. 절대요,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지 않으면 다 떠나가요. 꼭 기억하세요. 다 떠나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심각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갑질을 하고 살았으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심각해졌네. 그래서 이거 별표 10개. 라반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드라빔을 찾으면서 한 표현이 뭡니까? 내 신, my shoes, no, my God. 왜 이렇게 영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빵빵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당황스러운데,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웃으세요? 야곱은요, 라반하고는 달리 드라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야곱한테는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의 기업, 이게 더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내가 과연 무엇에 욕심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무엇에 그 욕심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인 일도 좀 해줘야 돼. 맨날 자기 노후만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조금씩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선교제도 뭐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해야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헌신하간다고요? 헌신세가 또 와요? 또 지금 뭐 젊은이들 많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안내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때 내 젊음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죠. 그게 뭐 장미의 그 찬양 가사처럼 가장 향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내가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묵묵히. 야곱이 38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20년 동안, 굉장히 길죠, 외삼촌 밑에 있으면서 더위와 추위를 감내했고 양들과 염소를 잘 먹여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딸 위해서 14년을 복역했습니다. 좀 심하네. 6년을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라반이 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형 앞에는 어떻게 되죠? 야, 이놈아, 이리 와라. 네가 뭘 그렇게 살아? 네가 21년 전에 도망간 놈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앞에는 움츠려드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하면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 뭐 셀프 디보션이라고 하죠. 이 헌신이 뭡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헌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주변에 럭키하게 자기 가족 중에 헌신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이 굉장히 평안하며, 더 럭키하게 자기가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가 연인이 이런 헌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고죠, 최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헌신과 축복이 나한테 다 와버리니까.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그 헌신자가 되는 거죠.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기뻐하고 이 여인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해. 세상에 볼 때는 헌신이 참 재미없어 보여요. 여러분 한국교회든 뭐 유명한 목사님도 좋고 헌신적인 선교사님도 좋고 뭐 열심히 살았던 평신도도 좋아요. 그분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즐겁게 산 게 아니에요. 1, 20년 사막과 같은 사역을 한 거예요. 유초등부 교사라면 맨날 애들 뭐 이불 속에서 꺼내오고 싸우고 애들 떠들고. 저도 그 전도사 하기 전에 유초등부 교사 한 6년 정도 했거든요. 6년 정도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죠. 애들은 안 와. 집에까지 가야 돼. 가서 끄집어 와야 되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조건 그 애들은 초등학교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날 알아. 왜냐면 매주 오니까. 그날 떡볶이라도 먹여줘야 돼. 그렇게 매수라도 해야지 그 다음날 애들이 움직여요. 애들이 그냥 안 움직이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오면은 예배 잘 들어요? 떠들어. 싸워.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자기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또 영악한 머리를 써. 아, 치사해가지고 이거.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너 정학, 퇴학 이런 거 없잖아요. 안 오면 그만 아니에요. 애들한테 권력 있는 거예요. 그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보션, 헌신해야죠. 그렇고 그렇게 사막 같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지나가지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평신도가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는 다 어두워요. 지금 우뚝 서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죠? 과거는 다 어두워요. 어렸을 때 신문 돌리고 가정폭력 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걸 다 딛고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나 헌신을 생각 안 해. 당장 난 소중하니까 부유해야 돼. 당장 나는 너무 귀중하니까 장가 잘 가야 돼. 당장 나는 좋은 것들 누리고 당장 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난 소중하니까 내 몸은 안 아파야 되면 부활절에는 물건도 고쳐지고 내 생명도 고쳐지고 다 고쳐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왕도가 없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게 결국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참 어려웠죠. 또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나머지 삶이 어땠습니까? 뭐 30년 동안 목수한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는 안 하셨겠지. 목수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 공생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떤 곳에 바울의 인생 같은 데 보면 짧으면 3년, 길게는 13년 동안 진짜 어떤 말로 세상적으로 숨겨지고 썩혀져서 대단한 사도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가 초라한 자리, 어려운 자리, 사막 같은 이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을 살았을 때 재미는 없었는데 주님 당당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 넌 당당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화려해. 그럼 죄로 점철돼 있어. 온 인생이 라반이야. 온 인생이 드라빈만 찾다 끝나. 그런 인생이 되면 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런 끝이 뭐예요? 결국 인간의 신앙적인 인간의 존재 목적도 그렇고 인간의 가장 신앙적인 높은 단계가 뭐죠?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거죠. 42절 보면도 그렇지만은 오늘
31장 31절 같은데 보면은 예?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라반을 막 떠났다 뭐 이런 내용도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래도 라반이 야곱이 당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자기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도왔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쭉 해요. 왜 그렇죠? 아,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결국은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그래요.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게 참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 좋아하는 것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잘 입는 옷, 뭐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이야, 여러분. 여러분, 1년 내내 그거 입잖아. 저도 1년 내내 그 옷만 입어. 저 이 양복 1년 내내 이것만 입어. 아, 이거 고백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년 내내. 이 안에 터져 있어. 저 지금 양복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 사줘도 못 입어, 불편해서. 이거는 10여 년간 내 몸에 맞춰 있는 거야. 몸이 쏙 들어가. 너무 편해. 그래서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편한 걸 오래 입고 제일 많이 입고 제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제일 많이 먹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오빠랑 두 번째 사랑하는 오빠 누굴 제일 많이 만나겠어? 첫 번째 제일 많이 만나. 두 번째는 어쩌다 만나. 나중에 안 만나. 3순위까지 가겠어? 여기 우리 교회 1타 강사님 있죠. 아, 죄송합니다. 1.5타. 1타와 2타의 차이가 저분이 얘기했어요. 1타와 2타 차이는 굉장히 커. 그래도 2타 영역이 있어. 3타부터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 1타 영역 말고 2타 영역까지 있어. 그 밑에 영역은 별로 없는 거야. 물론 1타는 거의 다 모든 걸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라반,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강력하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서 라반처럼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어. 항상 갈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나머지는 또 다 주시잖아. 예? 근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도 안 섬기면서 같이 섬기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2순위로 섬겨. 그러니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이후에 뭐 라반 얘기 나와요? 역사 속에 안 보이잖아요. 이후에 뭐가 나와요? 야곱으로부터 그 허리부터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예? 도와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부활절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갈 때만큼은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 완벽하신 분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뭐 부모님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자녀가 뭐 방을 하나 구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영혼까지 땡겨가지고 돈을 모아서 방을 마련해 줄 수 있겠죠. 어떤 뭐 진짜 전세를 마련해 주는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자녀를 딱 마련을 해줬더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부모님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약한 거예요. 아, 가전제품이 약하다. 수압이 약하다. 내가 이런 환경 조금 더 쾌적한 데 달랬지, 좀 여긴 좀 아니죠. 이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러면은 그 부모 느낌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서운하죠. 그러나 자녀가 굉장히 기뻐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다음에는 내 영혼을 더 갈아서 더 해주고 싶어. 아니 그게 사람 마음 아니야?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을 고백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어떻게? 더 해줘야겠다. 더 해줘야겠다. 근데 어떤 놈은 그래?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덜 해줘야겠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사마리아 인만 와가지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해. 다른 놈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 준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주시잖아.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과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어느 게 더 큽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쁘게 하고 축복 주려면은 방법이 백만 가지예요. 백만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면은 그것도 백만 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열심히 돌려요. 일단 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말과 행동. 뭐 다윗처럼 우리는 춤은 추기 좀 힘들잖아요. 뭐 율동팀이나 하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잘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집에 누워가지고 말로 해. 예? 말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 기쁘다.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물질도 드릴 수 있잖아요. 물질도 떼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 네가 만몬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말과 물질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이 험한 세상,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축돼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내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위축돼요. 그럼 잘 보세요. 철기 문명이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땅을 누가 이겨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냈고 골리앗을 다윗은 돌멧돌로 쳐서 이겼잖아요.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면은 된다 요 생각만 가지고 내일 세상에 딱 가버린 말이에요. 그럼 다 쓰러진다니까? 다 쓰러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자신감 또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기쁘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급히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